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인이와 관련해서 어제는 홀로 매수세를 보였었는데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권희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어떤 공략주 준비하셨습니까? 일단 오늘은 뭐 그동안 좀 종목별로 너무 차등되게 뭐 한쪽으로 좀 쏠리면서 많이 올라간 현상들이 많은데 좀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있고 조금은 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좀 골라봤습니다. 일단은 석유화학 쪽에 성원산업이라는 종목을 골라봤고요. 일단 성원산업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주로 이제 생산하는 거는 글로벌에서 이제 MS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산화방지제라는 것을 만들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산화방지제 자체는 PE나 PPABS라는 이제 주로 이제 플라스틱의 종류에 들어가는 첨가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관련된 그 원자재들에 대한 수요 불균형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가격들이 좋아지면서 화학 소재 업체들이 굉장히 주가가 퍼포먼스가 좋았는데 성원산업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소외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 3분기부터는 굉장히 좀 실적이 뭐 좋아질 거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결국엔 이제 그 이유를 보면 플라스틱에 대한 그 수요 뭐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첨가제가 좀 들어가 산화방지제가 들어가야 플라스틱이 어떻게 보면 안정화를 더 갖고 갖죠 안전성을 더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산화방지제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엔 이제 뭐 석유화학 쪽에 많은 증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고객들의 이런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적은 꾸준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비중으로는 두 번째로 차지하고 있는 핀 원재라는 게 있는데 결국엔 그쪽은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IT 쪽에 있는 코팅 관련된 것들에 들어가는 재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의 수요도 계속 지금 개선되고 있고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단 뭐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잘 나왔지만 3분기 실적은 2분기보다 더 퍼포먼스가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3분기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가는 무렵이기 때문에 뭐 한 10월 중순쯤에 발표되는 3분기 실적을 기대한다라고 하면 지금 정도 가격에서는 충분히 좀 들어가 볼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지금 가격은 19,850원에 어제 마감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수급도 보면 연기금 쪽이라든지 이런 외국인 쪽에서 꾸준히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9월 초부터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부터 좀 달릴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겠나 뭐 늦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매수가는 2만 원 이하에서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6,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8,5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로 성원산업을 준비하셨는데 산화방지제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권희 사장님, 네. 지난주 SKI 테크놀로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리뷰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보면 에코프로 BM이 10조 1000억 관련된 수주를 이제 뭐 SK 이노베이션 받으면서 사실은 이제 소재주에 대한 관심이 점점 확산되고 있고 특히 이제 SK 이노베이션 관련된 그 밸류체인에 있는 부품 소재 업체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엔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뭐 블리마그로는 뭐 전 세계에서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과점 상태 시장을 감안했을 때는 성장성 계속 꾸준히 이어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제 목표가는 28만 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전고점이 24만 9천 원이기 때문에 거기를 아마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뭐 지금 속도는 조금 다소 늦어질 수 있겠지만 뭐 25만 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더 한 번 더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